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에서 노사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는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했고 그 여파로 기아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광주 평동 중공업 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묘목 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은 묘목도 보상해주기 때문인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목표대로 내년에 개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 송정역 구도심 일대가 국토부의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4조 원대 도시개발이 예정된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묘목밭으로 변해버렸고 땅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투기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4조 원대 민간 중심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입니다. 비닐하우스 사이에 위치한 한 논에 빈 땅 가득 묘목이 심겨 있습니다. 나무 높이는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논과 밭에는 묘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동 중공업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급히 조성된 묘목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은 마을 한 바퀴를 돌면 곳곳에서 묘목밭을 볼 수 있을 만큼 최근 묘목 식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공업 마을 떠지고 나서 나무 심었어. 그 마을 나오고 나서. 모두 농사 짓는 농민이 아닌 개발 이익을 노리고 산 외지인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었지. 땅 사갖고 마루 나무 물고 많이 숨었지. 땅은 거의 원주민 땅. 원주민 땅을 얻지. 공인중개 업자들은 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땅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고 지금 심은 묘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거래를 부추깁니다. 100%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소금이 맞춰 올랐지. 심을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공장 같은 거 뭐 이제 뭐 기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 LH 공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심고 그랬죠. 광주시는 현재로서 묘목을 심는 행위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어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것은 제한할 수 있지만 실시 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묘목 심는 행위까지 막을 순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제 보상의 대상이 증가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로 보상을 해야 할 전체 논과 밭은 67만 2천 제곱미터. 불필요한 사업비 상승과 투기 세력들의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산정지구 토지 거래를 자체 분석한 결과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가 급증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했다며 거래가 있었던 419개 필지 중 50여 개 필지는 투기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주 지역 공직자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 LH 등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대형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용역 비용을 넘기거나 계획서를 쓰게 해 문제라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이용섭 시장이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주요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부족이나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민간 업체로 하여금 용역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공정성과 신뢰가 추락한다며 행정 편의적 관행은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는 물론 국장과 과장 등 간부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송정역 구도심 일대가 국토부의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송정역 일대 56만 427제곱미터가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에서 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송정역 주변에 맞춤형 컨설팅과 50억 원 한도의 국비 지원,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산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면서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약한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차가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9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온 변화가 매우 크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은 있지만 날 자체는 맑겠습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년 전부터 부당 해고 등을 철회하라며 사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노조원들이 어제 새벽부터는 공장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로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노조 탄압으로 맞서는 사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하루가 지나는 사이 노사가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호원의 노동자들이 조업을 하는 대신 머리띠를 두르고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노동 탄압 중단, 근로조건 개선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부당해고 처리하라. 부당해고 처리하라. 네. 호원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은 1년 넘게 풀리지 않은 노사 간의 극한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노동자들은 환풍기 설치와 냉난방기 설치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사측에 수년 동안 요청해왔습니다. 사측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노조를 설립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사측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지회장을 해고했습니다. 회사에는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졌고 노동청은 최근 이 과정에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못 참겠다.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는데 저희도 큰 결단을 하고 지금 이 일을 시행하는데. 노조의 공장 점거 직후부터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수차례 자진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와 노동청도 노사를 번갈아 만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장 점거로 자동차 부품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 회사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기아 광주 공장도 멈춰섰습니다. 기아는 오후부터 셀토스와 소울 등 승용차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다며 호원 노사 양측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 거문도 항로에 새로 투입된 여객선 선사의 대표를 여수해양수산청이 고발했습니다. 해수청은 예정보다 취항이 늦어진 책임을 묻고 있는데 선사 측은 해수청에 책임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여수 거문항로에 새로 투입돼 운항 중인 360톤급 여객선 니나호. 지난해 10월 말 취항 예정이었는데 3개월가량 늦게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항 지연과 관련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니나우 선사의 대표를 해경에 고발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선사가 운항을 늦추면서도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아 규정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업계획상 운항 개시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해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처분이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선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운항 지연을 해수청 측이 유발해놓고 책임을 선사에만 물린다는 겁니다. 선사는 협의된 10월 31일 투입 계획에 맞춰 선박을 준비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취항 5일 전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 협의가 백지화돼 운영이 지연됐다는 게 선사 측의 설명입니다. 행정처가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취항 자체가 물 건너간 것이고 우리는 배를 세워놓고도 매월 억대가 넘는 용선료가 지급되는데 저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를 왜 세워놓겠습니까? 선사와 해수청이 공유했다는 문서를 살펴보니 계획된 운항 개시일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필요한 검사 일정이 맞춰져 있습니다.
담당 직원 이름과 연락처, 언론 보도자료 배포 계획까지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청은 해당 문서가 공식 문서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선사는 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청은 규정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 선사 고발을 취하할 순 없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렵게 이번에 2020년도에 그나마 새로운 선사가 검은도의 값어치를 알고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해수청이 주도적으로 소통하면서 좀 풀었으면. 해수청과 새 선사 사이에 불거진 갑질 논란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던 여수 거문항로의 운항에 차질을 주진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겸직과 거액의 성과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노조는 김기선 총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두 개의 센터장직을 겸직하면서 각종 연구수당과 성과급 등으로 3억여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광주과기원과 비슷한 성격의 대학이나 정부 출연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한 사례가 없었다며 김기선 총장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과기원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희구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장 교육감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장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나주시 봉황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두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반대했지만 여당의 설득 끝에 합의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목표했던 내년 3월 개교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특허소위원회가 한국에너지공대 법안에 대해 1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며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에너지공대 설립과 내년 3월 개교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진통 끝에 여야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의 취지 또 재원 조달 과정에 대한 문제점, 부영 특혜 논란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한 야당의 이해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원만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공대특별법은 오는 18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에는 에너지공대특별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차례로 마련되고 이를 근거로 오는 5월에 신입생 모집 전형이 발표되는 등 학사 일정을 추진하는 데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에너지공대특별법은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부영 골프장 특혜 의혹은 에너지공대 설립 전에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도 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석 달여 만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골깊은 갈등이 또 노출되면서 반쪽짜리 의회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의원 15명의 참여로 발의됐던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석 달여 진통과 갈등 끝에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재적 의원 56명 중 불신임 찬성 28명, 반대 27명. 가결 정족수 29명에 1명 모자라 의장 불신임안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주류 비주류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잇따랐고 김한종 의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상정 안 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회기 계속 원칙에 의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임기가 다 끝나야 됩니다. 너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명투표, 무기명투표를 놓고 옥신각신, 전자투표 여부를 놓고 또 입씨름이 이어지면서 통상 본회의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됐습니다. 의회에 출석했던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공무원들은 졸지에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처지가 됐습니다. 전남도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많았던 불신임 찬성표에 의장단은 정치력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불신임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에 대한 민주당 내 징계 절차는 불가피합니다. 앞서 징계 청원이 이루어졌다 철회된 전력이 있어 추가 청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도 당혹감 속에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집안 다툼 해결은 요원하고 이대로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면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마저 느슨해질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국 최초로 신안군에 설립된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안좌자라주민협동조합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협동조합은 다음 달 중에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 3,20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저 40만 원에서 최대 약 160만 원을 천사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 공유조례를 제정해 주민협동조합을 설립 근거로 마련했고 이 안좌도와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가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GGM 공장 신축 공사 공정률이 95.1%로 완공이 임박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고 직원 채용 일정에 따라 주거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9월부터 양산될 신차 판매 지원을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9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화재를 진화하고 구조에 뛰어든 용감한 이웃들을 김한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4일 주민 17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90대 자매만 집안에 있던 상황. 화재가 난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목적 건물로 조그만한 불씨에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불씨가 번지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이웃 주민 서복률 씨가 뛰어왔습니다. 서 씨가 급히 주택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진화에 나선 덕분에 피해는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차단을 내리고는 그래서 막 차단 내리면서 불났다 부려부려 하면서 내려갔기 동생이 이제 119에 신고하고 나는 가서 수화기 가까서 이제 끝이요. 한밤중 소방서가 없는 섬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방에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60대가 미처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주민 박충갑 씨는 물이 묻은 담요를 몸에 둘러싸고 불길로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불문대 입구 있잖아요. 네. 그럼 수건이한테 들어갔죠. 그 사람이 찾아 죽은 게 있고 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 보는 거죠. 지난 1월에는 진도의 한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항을 하다 화재 선박을 발견한 권현준 선장과 승선원 두 명은 선내 소화기로 30여 분 만에 진화해 인근 선박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입항 도중에 선박이 화재가 난 것을 보고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바로 선내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이웃을 위해 화마에도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김춘진 신임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춘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산 농산물의 자립기반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귀농귀화인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춘진 사장은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해수입위원과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장흥 청관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9호로 지정됐습니다. 천관산은 기암괴석과 억새군락 등 아름다운 경관과 천관사, 탑산사,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해 있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흥 천관산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을 최대 축소한 지정구역 100m 반격으로 설정됐습니다. 황사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관측되면서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약한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긴장감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9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온 변화가 매우 큽니다. 옷차림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황사먼지가 관측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날 자체는 맑겠습니다. 종일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아직도 2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광과 함평, 나주와 화순에서는 영하의 기온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분포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교적 기온이 낮습니다. 목포 3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3도로 예상되고요. 신안의 낮 기온 12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는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의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하겠고요. 토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